안녕. 오랜만이죠. 아니, 입술만 보여주니까 창민이냐, 뭐 누구냐, 선우냐, 제 입술을 몰라보셨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완전 오랜만인데 그동안 브이앱을 너무 못했어서 가지고 오늘 이제 더비들 만나려고 보려고 또 이제 일요일이니까 더비들 일도 안 하고 있을 거고 쉬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놀기 위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더비? 댓글을 읽어볼까요? 너무 보고 싶었어 상현아. 너무 오랜만이다. 그 목걸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 목걸이 엉켜가지고 풀라고 그 방송에서 되게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진짜 끝나고도 계속 한 20분가량 더 그 목걸이를 풀기 위해서 제가 되게 꼼지락꼼지락 계속 풀었는데 결국에는 풀었는데 하나가 망가졌어요. 고리가 빠져버렸어. 고리가 빠져가지고 하나는 일단은 못 쓰게 됐어요. 안타깝게 보내줬고 하나는 가끔 쓰고 있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 더비 밥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왔거든요. 짜장면 먹었어요? 비빔국수 먹은 분들도 있고 집밥 먹은 사람도 있고 빙수 아 맛있겠다. 치킨 아 맛있겠다. 국수 마라탕 마라탕도 먹고 된장찌개 먹고 와 짜장면 먹은 분 오늘 많네. 파스타 먹었다고. 우리 더비 잘 먹고 다니네요. 잘 먹고 다니네. 볶음밥 먹었고 그래요 진짜 먹고 다녀요. 그렇게 지금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떴는데 안 끊기고 잘 보이나요 여러분? 상현 오빠까지 상현 오빠 찔살까지 대신 찌는 중. 고마워요. 내 살 가져가. 난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그 주소 불러주면은 제가 살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더비. 어떻게 지냈어요? 뭐 하면서 지냈어요? 응? 집콕한다고요? 그죠. 집콕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 Take care. 저는 요새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멤버랑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또 이제 컴백이 또 이제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컴백한다고. 그래서 이제 컴백 날짜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우리 더비들 조금만 기다려줘요. 오래 기다렸는데 기다릴 만큼 진짜 멋지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오늘 스포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 하지 말고. 왜냐면 저는 스포 요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다른 스포 요정 멤버가 또 약간 케빈 같은 애가 또 이제 부에 끼고 여러분 스포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겠죠. 저는 좀 더 궁금했으면 좋겠어, 더비들. 난 스포 요정이 아니야. 궁금해요? 그래도 안 알려줄 거야. 아무튼 찬이 열심히 운동하냐고. 아 맞아요. 요새 운동 시작했어요. 누가 자기도 이제 몸짱이 되겠다고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경우예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저도 지금 PT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갑자기 스케줄표를 받고 어느 날 이제 갑자기 PT에 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적었나? 뭐지? 했는데 뉴가 PT를 한다고. 그것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놀랐어요. 그리고 힘이 좋아요, 뉴가 일단. 아주 훌륭해. 이러다가 더보이즈 다 이제 몸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몸들이 다 좋지만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너무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더비들 안돼, 몸짱 안돼 이런 분들도 있고. 몸짱 보이지 되겠네. 안 그래도 다 키 큰데. 근육 빵빵 채찬이. 오늘 오빠 찌청 입은 거? 네, 좀 찢어진 바지 입었어요. 제가 찌청을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더보이즈 멤버는 헐크까지 키울 그런 것도 아니고 체력을 위해서. 왜 확실히 운동을 하고 춤을 추면은 되게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더비들도 운동을 집에서, 밖에 잘 못 나갈 테니까 집에서 운동 같은 거 조금 하루에 10분이라도 해봐요, 여러분. 왜냐면은 조금씩이라도 하면은 하루하루 건강해집니다. 아셨죠? 자,
숨쉬기 운동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 네. 왜냐면 살아가려면 숨 쉬어야 되니까. 머리 좀 보여줘는 안 돼요. 머리 스포 안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 이제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누워 있는 요가 동작 하는 중. 오. 요가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아, 웃긴 댓글을 읽었다. 무슨 스포? 최근에 V앱 했었나? 아닌데? 아닐 텐데. 어, 근데 도비 여러분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신다. 상현 에이트 보이즈.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하겠죠, 언젠간? 이게 순서가 있다 보니. 아, 근데 진짜 다들 지금 에이트 보이즈 했던 멤버들 영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영상도 좋고 노래도 좋고,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우리 멤버들이. 상현아 덥지? 아, 저는 지금 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어가지고 덥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더워요? 요새 날씨가, 제 이번 여름은 안 더운데, 정말 안 더운데,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안 더운데, 이제 조금 비가 그치고 나서 좀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어컨과 하나 되세요. 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틀어서 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면 선풍기 틀어도 되고. 저는 여름을 시원한 걸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음료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새 음료수를 또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요새 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지 스무디보다 이제 요새 아를 더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망고 스무디는 좀 잠시 접어두고, 요새 매력 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도 아, 여름엔 아 드세요. 아시죠? 왜냐? 내가 요새 아를 마시니까. 네. 어머, 울오빠 어른이네 이제. 저 어른이에요. 다 컸어요. 키도 더 이상 안 크고. 혹시 아가 스포인가요? 어, 정말. 아가 스포. 에이. 뭐 일단 상상력은 좋다. 어, 상상력은 좋았어요. 강아지 고양이 좋아요? 어, 저 되게 좋아요. 강아지 고양이 되게 좋아요. 영재가 스포했어요 라고 하는데 자꾸 뭘 스포했단 거예요? 저희가 너무 스포를 하다 보니까 스포 금지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스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딱 이제 며칠 동안 기다려서 이제 택배를 뜯어봐야 우와 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중간에 택배 아저씨가 확인한 거나 다름이 없죠. 스포는 에? 이게 뭐가 들었나 이거 확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딱 이제 공개됐을 때 딱 그 기다림 그거 여러분 그거예요. 아무튼 저희 컨셉 스포해졌어 에릭이가요. 저희 이번에 컨셉 발라드인데요. 발라드 난 절대 스포 안 해요. 청량 아닐 것 같아. 에이 거짓말? 어. 거짓말이고 뭐라도 하겠죠 뭐. 아무튼 지금 이제 8월이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이번 년도 되돌아보면은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그래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벌써 1년의 절반 이상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또 곧 9월 되겠지? 9월 돼가지고 이제 또 이제 금방 이제 안 더워지고 가을 오겠지? 그러다 겨울 오겠지? 더보이즈 컴백도 하겠지? 거의 한 해가 금방 지나가겠네요. 자, 우리 슬프니까 노래를 조금 틀어놓고 분위기 있게 잠시만요. 고정해놓고 또 이렇게 지금 나른한 오후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노래를 틀어봐야겠다. 자 모르는 곡입니다. 저도 모르는 곡을 틀었어요. 제 유튜브에서 틀었어요. 여러분 재밌게 밸런스 게임 한번 갈까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이 밸런스를 제시해주면은 제가 고르겠습니다. 와 존재다. 음악 틀으니까 어디서 뭘 틀었는지 아네요. 자, 밸런스 게임. 흑발 대 핑크 머리. 저는 솔직히 흑발. 왜냐면 핑크 머리도 괜찮았지만 탈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름 대 겨울. 저는
겨울 더운 거는 너무 싫어. 콧구멍 한 개 대 콧구멍 세 개. 와 이거 왜 꼭 신기하게 콧구멍을 하나 추가하고 하나 빼요? 저는 그래도 세 개면 숨을 더 잘 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 개. 아 아니 되게 재밌는 걸 많이 주시는데 첫째 대 막내 전 막내 맹고 대 더비 아 이건 무조건 더비지 현재 다섯 명 대 다섯 살 현재 아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다섯 살 현재 보고 싶어서 다섯 살 현재 산 대 바다 저는 무조건 바다죠 에어컨 없는 여름 대 히터 없는 겨울 와 저는 그래도 히터 없는 겨울 할게요 더운 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선우 100명 대 영재 100명 아 이거는 못 골라 짜장면 대 짬뽕 저는 짜장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주신다 와 혼자 여행 대 멤버와의 여행? 저는 멤버와의 여행 가겠습니다 왜냐면 혼자는 여행 가본 적도 없고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에릭 동생으로서 대 에릭 형으로서? 형이면은 동생으로서 뭔가 못 참을 것 같아서 동생으로 귀여운 동생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에릭보다 동생이면은 뭔가 형을 못 말릴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자 조용한 영재 대 시끄러운 주연 저는 근데 조용한 영재는 봤지만 시끄러운 주연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주연 볼캡 대 비니 저는 둘 다 괜찮지만 볼캡을 더 많이 쓸까? 볼캡 뿌링클 대 허니콤보 저는 둘 다 맛있어서 이거 못 고르겠지만 그래도 아 이건 어렵지만 그래도 허니콤보? 아니야 뿌링클이야 뿌링클 맛있겠다 자, 좀 내려서 자 하루 종일 우는 선우 대 하루 종일 화내는 선우 아, 하루 종일 울면은 선우가 계속 하루 종일 울면은 이제 달래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화내면 참으라고 계속 해줘야 되고 아 이거 어렵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내면은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우는 선우 달래줄 것 같아요 그칠 때까지 그래도 눈물은 어느 정도 흘리면은 좀 동나지 않을까요?
건빵진 더비 대 건방진 더비. 어, 라임이다. 그래도 차라리 건빵진 더비가 더 나을지 않을까요? 콜라 대 사이다. 와, 이거 어려워. 이거는 정말 저는 언제 고르냐면 둘 다 맛있지만은 이게 밥을 먹고 어느 걸 먹었느냐에 따라서 더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 뭔가 아 뭔가 마시고 싶다 할 때 콜라 사이다? 이거 때마다 다르긴 한데 콜라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큐 100명이랑 살기 대 큐 100년 안 보기. 아, 근데 100년을 안 보면 영원히 못 보는 거잖아요. 차라리 좀 많아도 100명을 보겠죠? 큐 100명? 자, 이제 다섯 개만 더 받아볼게요. 비둘기랑 1년 살기 대 비둘기로 1년 살기. 비둘기랑 1년 사는 게 낫겠죠? 아, 근데 비둘기로 살면은 아니, 하늘 날아서 좋긴 하겠다. 일단 하나 했고, 5세 Q 대 50세 Q. 저는 50세 Q요. 이유는 Q가 한 50살 정도 되면은 맛있는 밥을 사줄 것 같아서. 뭐가 있지? 이제 세 개만 더. 무대 중 삑사리 나기 대 바지 터지기. 와, 근데 이거는 삑사리 나면은 뭔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 것 같고, 바지 터지면은 민망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잘 바지 터질게요. 왜냐면은 아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수영장 가면은 뭐 이렇게 수영복이나 비슷하죠. 속옷이나 속옷이 보이겠지만은 차라리 삑사리 나서 창피한 것보다 바지 터져서 창피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무대에서 삑사리를 진짜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미세하게 목소리가 갈린 건 있어도 아 이런 식으로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 너무 창피할 것 같긴 한데 뭐 삑사리야 뭐 목 상태에 따라 날 수도 있지만 저는 바지 터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나요? 두 개? 두 개? 두 개만 해볼게요. 아,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 저는 김치찌개 갈게요. 김치찌개. 그 다음에 라스트 원. 반장 영재 대 반장 선우. 재밌다 이거. 일단 둘 중에 하나한테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팀을 이끌어갈. 만약에 준다면은 일단 둘 다 불안할 것 같긴 해요.
둘 다 막내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재 같은 경우에 숙소 반장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선우 한번 시키면 어떨까? 선우? 선우야 반장 할 수 있겠니? 반장은 쉬운 게 아니란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 게임은 마치고 이제 좀만 더디들과 다른 소통을 해볼까요? 더비 궁금한 거 요새 없었어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 대답해 줄게요. 나른한 오후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알려드릴게요. 아니 컴백 이런 거 관련한 거 말고 컴백 관련한 거 말고 살 빠졌어 라고 하셨는데 저는 요새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 요새 계속 춤추니까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또 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요. 밥을 지금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한 3끼 먹은 것 같아요. 3끼 정도 먹고 근데 진짜 춤을 하루에 엄청 많이 추니까 이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살 빠지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더보이즈 노래 그 소녀연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리빌까지 그 안무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살이 빠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샌가 살 빠져 있어. 아무리 먹어도 살 빠져 있어. 자기가 하다 싶은 분들은 더보이즈 춤을 안 췄기 때문이야. 이제 집에서 뭐 요새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 유튜브나 더보이즈 안무 그거 해가지고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더비들도 뭔지 이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공감이 되겠지? 그럼 더비들이 공감이 되면은 어느샌가 이제 더보이즈 무대를 볼 때마다 이제 더 이 무대 집중도가 달라져요. 자꾸 끊긴다고? 렉 걸려요. 렉 안 걸리게끔 내가 신호를 어떻게 좀 잡아볼게요. 고객님께서 깜짝이야. 아, 여기 그 차에 지금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그런가? 네. 지금도 끊겨요, 여러분? 왜? 그냥 살찔게 하는 분들 있는데 물론 존중은 합니다만 그래도 더보이즈 안무쯤은 조금 알아둬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재밌잖아.
누나 관절이 안 좋아 라고 하시는데 영양제 많이 챙겨 드세요. 저도 영양제 자주 챙겨 먹거든요. 그거 먹고 춤추면 괜찮아요. 나 춤 못 춰 이러시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잘 추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래요. 아무튼. 네. 소년 빼고 다 땄어. 오빠한테 보여주려고 소년 빼고 다 땄어 이러는데 소년을 안 딴 이유는 뭐예요?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왜 소년 안 땄지? 근데 사실 저희 안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이게 뭉쳐져야 진짜 멋있는 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보이즈가 하나 돼서 이렇게 춤의 무대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안무가 어렵긴 해요, 저희 안무가. 오빠 잠 충분히 자요? 이러는데 적당히 자는 것 같아요. 적당히 자는 것 같아요. 정말 신인 때는 정말 못 잤는데 이제는 저희가 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겨서 좀 자는 것 같아요. 예. 오빠 렌즈 꼈지? 마이 보이프렌즈. 나 렌즈 안 꼈다고 보여주려는 뒤에 읽어보니까 마이 보이프렌즈. 자. 잘 수 있을 때 푹 자요. 더비도 잘 수 있을 때 푹 자요. 알았죠? 다른 멤버들은 어딨냐고요? 다른 멤버들은 더비 마음속 있겠죠? 네. 자. 저매추해달라고? 일단은 지금 저녁이 이제 곧 몇 시죠? 지금이 5시 30분, 36분이니까 저녁 먹을 때 됐네요, 그죠? 일단은 저녁은 우리 더비들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더비들 저녁에 뭐 먹어야 할지. 생각났어요. 이거는 제가 역사가 담긴 요리인데 여러분 들을 준비 됐어요?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뭔가 배고프고 집에서 뭘 간단히 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해 먹었던 음식이에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집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없으면은 아쉽겠지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라면 아니고요.
라면 아닙니다. 바로 김치볶음밥 아니고요. 과연 라면 아니에요. 볶음밥 아니에요. 오, 거의 다 왔어. 바로 오, 비슷한 거 나왔어. 간장 계란밥. 비슷해요. 일단 계란밥인데 어떻게 만드냐 일단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을 후라이를 해요. 계란 후라이를. 그러다가 이제 이거 갈 때쯤 으깨요. 막 으깨. 으깨고 이제 또 밥을 준비해줘요. 맞아, 케찬 계란밥이에요 여러분. 맞아, 케찬 계란밥. 이제 계란 후라이가 된 거를 근데 밥에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참기름 그리고 간장 조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케찹으로 쫙 뿌려줘요. 왜냐면 저는 케찹을 좋아하기 때문에 케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깨를 딱 뿌려주고 이제 비빕니다. 그러면은 예, 완성. 정말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 역사가 담겨있는 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비벼서 먹으면 맛있고 또 거기에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참치라든지 뭐 고기가 있다 하면은 고기도 넣어 드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계란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 5분? 보통 한 7, 8분 걸려요. 그러면은 완성이에요. 근데 또 케찹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케찹을 안 넣어 드셔도 돼요. 왜냐면 간장과 그 참기름의 그 적절하게 맛을 해주기 때문에. 계란은 반숙으로 하냐고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른자가 살아있을 때쯤 다 으깨가지고 거의 익혀서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반숙으로 된 상태로 먹어도 되고. 전 근데 그래서 저는 케찹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케찹을 되게 많이 쪄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비볐어요. 케찹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가족이 놀래죠. 엄마나 누나나 막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많이 짜냐고 그러면서 그만 짜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많이 짰는데도 부족해가지고 비비고 나서 케찹을 더 뿌렸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안 드셔봤던 분들은 한 번씩 드셔봐도 되고요. 네. 마요네즈 넣으면 안 돼요? 저는 마요네즈를 넣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후기 알려주세요. 네. 그냥 케찹밥 아니야? 하시는데 케찹밥이면 케찹이랑 밥만 비벼 먹으면은 케찹밥이겠죠? 근데 계란이랑 간장이랑 참기름 들어가니까 깨도 들어가니까 케찹밥이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즐겨 먹었습니다. 라면도 많이 먹었는데 계란밥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드셔보시고. 아무튼 또 그러면 반대로
집에서 뭐 더비들이 해먹는 게 있어요? 막 나는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국수를 먹는다든지 뭐 그 있나요? 뭐 디저트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저처럼 진짜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간장국수. 맞아, 간장국수도 가끔 엄마 해줬는데 제가 해먹진 않았어요. 방망래 할머니 간장국수, 저희 이거 보고 와 맛있어 보였어요. 만두밥? 만두밥? 아 맞아 맞아. 여러분 그 만두, 만두국 있죠? 저는 만두국 먹을 때 항상 만두 따로 밥에 국 말아서 따로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떤 분이 팁을 알려주셨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두국에 만두가 한 4개 정도 있다 쳐요. 그러면은 뭐 한두 개는 먹어요, 그냥 밥 먹다가. 근데 이 두 개는 으깨요. 으깨가지고 밥 말아 먹으면은 짱 맛있죠? 아 맛있겠다. 또 이런 팁 있으면 알려줘요 여러분. 반찬 꺼내서 고추장하고 밥에다 비벼 먹어. 와 이것도 추억인 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배우러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해외로. 근데 이제 또 그립잖아요. 그 한국 음식이, 거기 음식도 맛있지만은 그 음식 맛이 맞지 않았을 때 고추장 그 이 매콤한 맛이 땡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고추장에 밥만 비벼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럼 가끔씩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란밥 있잖아요. 케첩 싫으신 분은 고추장에다가 비벼 먹어도 돼요. 아셨죠? 알아두세요. 상현아 작업실 혼자 쓴다면 언제 구경시켜줄 거야? 이제 어느 정도 다 꾸몄어요. 저 혼자 그 되게 작업실을 나름 공사를 했는데 저 혼자 작지만 전 작업실보다는 이제 한 두 배가량 작아졌지만 되게 우주 안에 있는 공간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은 소개시켜 줄게요. 다 꾸미면 꼭 소개시켜 줘야 돼. 소개시켜 줄게요. 침대 못 두겠네 라고 하셔서, 사실 원래는 침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침대를 들어가려면은 침대가 들어갈 순 있지만 그 길을 못 지나다녀서 침대를 빼고 이제 또 쇼파 침대를 또 회사에서 장만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의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완성이 됐어요. 쇼파 침대, 쇼파도 되고 침대도 되고 접이식인 거죠. 아지트죠. 네. 아 맞다. 최근에 저희 영상 올라왔잖아요. 그 아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뭐지? 저희끼리 그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냐? 잠깐만요. 더플 맞아, 더플. 더플레이 킹들의 모임. 킹들의 모임 맞아요. 제가 MC를 했는데 사실 저도 게임하고 싶었거든요. 게임하면 다 이길 자신 있잖아요. 제가 또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의상이 아무래도 껌휘이 있다 보니까 제가 MC를 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맞아요. 저 폼뱅킹이에요. 폼뱅킹 여러분.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MC를 하게 됐는데 아직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다 영상 다 챙겨 보는데 아직 2편을 못 봤어요. 2편을. 근데 2편은 여러분 저도 이게 찍어봐서 알지만은 그 게임이 되게 머리 쓰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천만 하트야. 천만 하트. 와. 천만 하트. 여러분, 하트 천만 개. 고마워요. 와, 천만 개는 진짜 우리 더비들 하트 계속 눌러서 지문 없어졌을지도 몰라. 와, 끊겨요. 지금은 안 끊기죠? 네. 아, 그래서 근데 되게 그 저희 멤버들도 다 처음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숫자 뒤집기 게임. 저도 이제 이거 V앱을 하고 나면은 이거 또 볼 건데 그게 다 처음 해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이게 머리에 그 눈치 싸움, 눈치 게임인데 그거 하는 거 보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거 하면 일단 내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주연이 잘하죠. 잘하죠.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9 없는데 6이랑 9 헷갈렸지. 네. 헷갈렸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의 실수를 범했지만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린 건 제가 아니랍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저희가 또 이제 더비들 심심할까봐 이렇게 재밌는 게임도 하면서 우리 더비들 영상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또 어떻게 할지 뭐 요새 브이로그 저는 최근에 영상 올린 거는 개인으로는 브이로그 올렸고 요새 또 A2 보이즈 그거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때요? 멤버들, 저희 멤버들 멋있지 않아요? 네? 너무 멋있죠? 근데 보통 보면은 저는 다 봤어요, 에이트보이즈. 일단 다 보면은 딱 멤버의 색깔이 정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멤버가 뭘 자기가 원하고 잘하고 뭘 좋아하고 무슨 장르를 좋아하고 약간 이게 딱 보여서 아 우리 멤버들은 진짜 각자 다 다르구나, 약간 겹치는 캐릭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하지 않아요? 또 누가 뭐가 나올지. 우리 더비는 항상 재밌겠다.
물론 기다리는 건 지루하겠지만 막 뭐가 나올까? 와 뭐가 나올까? 이러니까 자 아무튼 댓글 좀 읽어볼게요. 신조어 많이 알아? 신조어 신조어 적당히 아는 것 같아요. 신조어 그럼 퀴즈 한번 고고 신조어 말해봐요. 더비가 아는 신조어 별다줄은 알죠. 아 그거 기본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 손민수? 손? 민? 손민수 약간 사람 이름 같은데? 더비 이름 중에 손민수 씨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네 왠지 더비 중에 손민수 씨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 맞다고요? 맞아? 사람 이름 맞아요? 손민수하다. 아 따라하다. 아 손민수가 따라하다예요. 아, 그렇구나. 만관부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죠? 맞는 것 같아. 맞죠? 오 맞는 것 같아. 이올 정답 막 이러면서 올 존모사 존몬사 뭐지? 좋아하는 네? 못 봐서 사랑해? 좋은 사람 어? 좋은 몬스터 좋은 사람 못 만나서? 아, 모르겠다 이거는 뭐예요? 좋다 못해 사랑해 하... 사랑해는 맞췄다 어. 얼죽아는 알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안주 모안주는 뭐야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DDD DDD 알죠 DDD 알지 어, DDD가 뭐냐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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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상잘사 상잘사 상현 뭐예요? 상잘사 상잘사 나 처음 들어보는데 DDD 모르네 그거 말고 알아 더비 그 막 그거 더비 어쩌고저쩌고잖아 근데 부끄러워요 모르는 건 아니고 아 다 더비 됐어 맞아 맞아 아 내가 말할라 했는데 다 더비 됐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또 뭐 있어? 오노츠. 오. 오노. 오. 노. 추방. 상 젤 멋. 상현 젤 멋있다. 상 또 젓. 상현 또 졌다. 질 수도 있지. 맨날 이기면은 재미없어요. 삼귀자. 삼귀자. 약간 사귀자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삼귀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 생각. 룸. 룸곡 높옵. 이렇게 읽으면 폭풍 눈물. 난 천재야. 어떤 멤버가 가장 많이 자나요? 내가 봤을 때는요, 뉴. 근데 요새 애들 많이 잠 없어진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 제가 워낙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인싸일 수밖에 없어요. 신조어 거의 이거 이 정도면 마스터야. 맞아. 훌륭해. 잘했어. 아, 2,000원 비싸졌다가 뭔지 아냐고? 뭐 물가가 올랐지 않았을까요? 물가 그만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목베개를 하고 이렇게 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제 이동 수단도 되지만 제가 잠을 많이 자는 곳. 멤버들도 그렇고 차에서 많이 자요. 네. 아, 2,000원 비싸졌다가 탈골됐다가 뼈 맞았다는 말인데 그게 순살이잖아. 순살이 2,000원보다 비싸니까 2,000원 비싸졌다고 하는 거야. 2,000원 순살됐다. 짱인데? 아무튼 일단 신조어 퀴즈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재밌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여태까지 이제 더보이즈 얘기했으니까 더비 최근에 재밌었던 일. 에어컨 좀만 줄일게요. 더비가 최근에 재밌었던 일. 공카글 읽어? 난 맨날 편지 써. 어, 편지 읽고 있어요. 자, 더비가 최근에 재밌었던 일. 없다고. 더보이즈 입덕한 거 매일매일 재밌어요. 맞아. 나도 입덕해보고 싶다. 더보이즈한테. 집에만 있어서 재밌던 일이 없어. 상현이 V앱. 더백 정주행하기. 아, 상현아 지금 최고로 재밌다고. 저도 오랜만에 더비랑 노니까 재밌네요. 다 거의 재밌었던 일이 우리 더비들은 더보이즈랑 관련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더비의 그런 소확행이자 또 행복 수단이 더보이즈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았어요. 더비들이랑 더보이즈 이야기. 저번 주 더비가 되었어요. 아, 환영해요. 당근 마켓 거래 성공. 어, 신선하다. 그게 당근 마켓이 뭐 서로 거래하는 거라며요. 뭐 물건 같은 거. 로또. 축하해요. 5,000원도 되게 힘든데 다음번에는 5억 당첨되세요. 저 어떡해요, 방금 일어났어요. 점점점 이제 밤에 잠 못 자겠네요. 더 플레이 너무 재밌어. 꽃미남 분식집 3주년이래. 오, 시간 진짜 빠르다. 그 데뷔 전이니까. When will you show your studio? Coming soon. 응, 너희가 내 행복이자 에너지원이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읽고 있는데, 와, 엄청 많이 쌓였구나. 물건 3개 시켰는데 4개 왔어. 어, 그거 이벤트 하는 거 아니에요? 3+1 행사. 만약에 잘못 온 거면은 그거 하나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착불로 하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벤트 당첨된 걸 수도 있어.
이번 주에 막 시험이 끝났고 10월에는 정말 큰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떨려요. 근데 이게 저는 시험을 보고 떨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앞섰지. 떨린다는 건 그만큼 100점 맞겠다라는 건가? 목에 고구마 있네. 에,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구마에는 뭐 먹어요, 주로? 뭐랑 같이 먹어요, 고구마 먹을 때? 고구마 안 먹은 지도 꽤 됐다. 우유, 김치. 김치지. 우유, 김치, 우유, 김치, 우유, 김치. 어우, 되게 이건 팽팽하다. 거의 부먹이랑 찍먹 수준인데? 되게 팽팽해. 와. 어, 고구마에 치즈도 있어요. 어어어. What's your favorite song right now? 어, 저는 요새 무슨 음악 듣냐면요, 알려줄게요. 저는 진짜 좀 다양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는 뭐냐면은, 아! 댄스몽키도 많이 들어요. 댄스몽키도 많이 듣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아, 뭔 노래지? 여러분, 노래 하나 추천해 줄게요. 최근에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의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새 그거 Begin Again의 그 커버하신 거 있잖아요. 가수분들이 노래 커버한 거 자주 들어요. 되게 분위기 있고, 비긴 어게인 보고, 와, 어떻게 정말 다양한 분 가수분들이 있는데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살리지? 저렇게 어떻게 편곡을 하지? 되게 놀라웠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헨리 선배님도 되게 너무 천재셔가지고, 와, 그거 쉽지 않은데 악기도 너무 잘 다루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네,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음악을 한다는 게 즉흥적인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일단 그 배경도 너무 이쁘고, 그걸 보면서 아, 한국에도 되게 이쁜 곳이 많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Do you like 17 songs? 어, 저 되게 좋아합니다. 17 선배님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Today TMI. 저의 TMI는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 때문에 와 있는데 오늘 간식으로 만두 3개가 나왔어요. 만둣국은 아니었고 만두 3개가 나와서 만두를 맛있게 먹었죠. 저 근데 되게 여러분 한 시간 넘게 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지금 브이앱을 한 시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법이랑 이렇게 소통하니까. 맞아요.
아,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도 읽는 이유가 제가 계속 한글로 말하면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되게 가끔씩 읽은 거예요. 해외 팬분들도 챙겨야 되니까. 어, When your eight boys come out. 메이비 넥스트 이어? 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번 해가 될 수도 있고. 선우 전에 5시간 함. 선우는 그거 보고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12시간 한번 기록을 세우고 또 24시간 기록을 한번 선우 채워보는 게 어떨까. 선우는 대단해요. 내가 내년에라고 하니까 청천벽. 아니 근데 이게 장기 프로젝트긴 한데 근데 이게 이번에 또 이제 활동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몇 개 나왔죠? 세 개 나왔나요? 네 개, 아, 네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멤버들 다 한다 치면은 여섯 개, 일곱 개 더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곱 개는 그러면은 올해 안에 하자고요? 올해? 그러면은 아마 활동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올해 안에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장기긴 해요. 빨리 보고 싶어. 시즌 제로 하자고. 근데 저희가 영상이 또 A2보이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커버를 언제쯤 할지 아직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비 여러분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은 그게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너 내 댓글만 계속 안 읽으면 앞으로 우주 최강 깜찍 상현씨라 부를 거임. 읽었다. 상현 오빠 다큐 해줘. 제가 다큐 하면은 거의 어떻게 다큐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다큐가 그거 아니에요? 브이로그? 보이로그? 상현, you make me very happy. Thank you. What do you eat for dinner? 저는 뭐 먹었냐면, 내가 뭐 먹었지? 아! 아직 곧 먹을 건데 아마 밥차 먹지 않을까? 아까 점심으로는 그거 먹었어요. 그 닭갈비랑 그것도 약간 밥차인데 닭갈비랑 뭐 먹었냐? 내가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냐? 어, 닭갈비랑 밥이랑, 아, 그 또 뭐 있었는데? 뭐였죠? 저 뭐 먹었죠? 불,
불고기 아니었는데. 아, 탕수육. 탕수육 나와가지고 탕수육도 먹고. 오늘 좀 많이 먹었어. 이제 점점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저녁 먹... 깜짝이야, 화면이 꺼졌었어요. 계속 끊기죠? 자, 더비 여러분, 제가 가지 마. 아니, 나 간다고 하는데 가지 말래. 아직 아니, 간다고 안 했는데. 간다고 안 했는데. 아, 내가 언제 간다 했어요. 오늘 절대 못 보내줘. 아, 진짜 귀엽네, 더비. 저는 아직 간다고 안 했는데, 더비들. 더비들이 자기가 가지마. 왜 내가 갈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제가 혹시? 더비들 불안했다 이랬는데. 아, 진짜. 저는 이러면 갈 것 같아. 충분한 수면을 취하셨죠는 뭐예요? 완전 조성아. 아, 사실 지금 그 제가 그 직원분 핸드폰으로 지금 브이앱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오랫동안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전화가 부재중이 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가지 않을 텐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핸드폰을 안 드려가지고 한 10분 뒤 정도에 제가, 예, 좀 폰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조금 실례지만 10분 더 할게요. 우리 더비들이. 아니, 이제 너무 잘 알아. 사실 이 얘기를 할라 했어요, 지금. 아까 화면이 넘어간 것도. 사실 뭔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좀 실례지만 10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 아,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눈빛과 분위기만 봐도 이제 내가 어떤 심리인지를 안다는 게 우리 더비는 이 상자랄이야, 상자랄. 상현을 너무 잘 알아. 이야. 자, 10분만 더 할게요. 지금 22분이니까 딱 35분까지. 3분은 추가 시간. 축구도 추가 시간이 있잖아요. 브이앱도 추가 시간이 있어야죠, 그죠? 35분에는 보내주기로. 예. <Yeah. 웃음> 상현아, 마카롱 5개 사올 건데 무슨 맛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 날까? 일단은 약간 카라멜 맛 있지 않아요, 마카롱 중에? 카라멜 맛? 그거는 먹어요. 오빠, 저 스텝인데 브이앱 계속해요. 언제 취직하셨어요?
야, 진짜 우리 더비. 오늘 구름 예뻤어. 맞아요. 오늘 구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하늘 보니까 오늘 비도 안 오고. 오늘 자 사실 여러분 아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잠깐 모르겠어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더비? 저의 진행에 렉이 걸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할까요? 컴백스. 진짜 우리 더비 되게 궁금한가 보다, 진짜. 컴백, 이번 컴백. 오, 되게 기대하나 보네. 상현, 난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데 넌 내 댓글 안 읽었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눈에 딱 보이는 것만 그대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 네? 아. 잠깐만 웃긴 댓글 봤어. 오빠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마다 무서워요. 가고 싶을 때 하는 말이니까. 아니 제가 가고 싶을 때 말한다뇨. 섭섭하게. 아니 아니죠 그건. 제가 왜 가고 싶겠어요. 전혀 안 가고 싶어요. 더비랑 계속 소통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화장본이 뮤비했네. 어? 뮤비 아닌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앨범 중 가장 기대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로 더보이즈. 기대해주세요. 저희 멤버요. 저도 기대해주세요. 오빠 곧 시험이 다가오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정말 큰 시험이라면은 저는 정말 그 와닿는데 정말 그게 있어요. 이게 저도 약간 믿는 편은 아닌데 그냥 자신감 가지고 또 하루 전에 막 그 뭐 그 당일날이나 미역국 먹으면은 떨어진다 하잖아요. 미역국 먹으면 그래서 붙으라고 뭐 엿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모르는 게 있다. 정말 이거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 정말 이건 모르겠다 라는 게 있잖아요.